에스더 2장에서는 폐위된 와스디를 대신할 새로운 왕후를 뽑는 과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신하들의 제안에 따라 페르시아 전역에서 아름다운 여자들을 모아서 그 중에 가장 왕의 눈에 드는 처녀를 새 왕으로 선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 에스더가 새 왕으로 선발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에스더가 새로운 왕으로 선발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겁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성경보다 에스더 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숨결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1장과 2장을 보면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왕궁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 중간에 보면 모르드개의 그러한 집안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이 전혀 만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오늘 1절에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엘의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이제 왕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와스디에 대한 분노가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하며 조금씩 후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에 부정적 상황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화를 잘 다스리면서 자신을 분노에 휩쓸리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노가 치밀 때 중요한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웃음이 사라진 심각한 회의에서도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유로운 의사가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노가 그치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감정이 있기 마련이죠. 마음이 호숫가처럼 잠잠하다가도 폭풍이 있는 바다처럼 이 파도가 일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정으로 결정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또 분노함이 나의 인격으로 스며들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조금 드려야 될 필요가 있겠죠.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나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또 오늘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2절에서 왕의 측근 이 신하들이 와스디를 대신할 왕후를 구하라고 말하죠. 아마도 이 신하들은 왕의 마음을 읽고 이 제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1장에서 2장으로 살펴보면 어제도 노명근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만 역사적으로 이 아하수에르 왕이 그리스와의 전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살라미스 해전에서 30만 명에 되는 그러한 이 군대를 데리고 가는데 거의 다 폭풍우나 또 이 전투 때문에 지게 됩니다. 영화 300에서 보듯이 그렇게 그런 역사적인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수천 명만 데리고 이제 패배한 모습으로 오게 되죠. 그런 이제 상황에서 이제 이것저것 마음에 둘 곳 없는데 이제 왕후를 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왕후의 이 조건을 보면 혈통도 학력도 지혜도 아닌 외모였습니다. 2절, 3절 보면 아리따운 처녀, 개역개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4절에는 눈에 아름다운 처녀. 여기서 여러분들 2장에서 보면 처녀라는 이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외모의 기준을 무려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만 해도
왕후를 선택하는 데는 품위와 족보 반드시 고려했습니다. 그런데 큰 127개 도를 다스리는 제국이었던 그때 당시 페르시아 왕후를 선택하는 일에 어떠한 기준이 없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한 와스디의 행동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이 빼어난 미모와 오직 왕에게 복종하는 여부만이 왕후가 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관리들이 예쁜 여자가 보이기만 하면 강제로 징집하여 수상궁으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수상궁이라는 것은 그 수도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겨울 왕궁입니다. 예, 겨울에 이렇게 쉴 수 있는 휴가지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3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죠. 왕의 신하들은 전국으로 관리들에게 명령하여서 아리따운 이 처녀들을 다 수상궁으로 모이게 합니다. 말이 그렇지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보면 젊은 이 젊은이들을 우리 생때 같은 아이들을 30만 명 이상 넘게 전쟁터에서 피를 다 흘리고 나서 이제 과부가 되기도 하고 뭐 아빠를 보냈다면 뭐 아빠가 죽었기 때문에 자식들도 없고 자식들이 아빠 없는 상황에서 이런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왕은 그런 것 저런 것 자숙할 여유 없이 또 여자들 처녀들을 다 이 나라나 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지방에서 다 이렇게 끌고 오는 그런 걸 보면 참 왕의 이 제도가 얼마나 불합리한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왕을 너희들을 구하는데 내가 진짜 왕인데 그 왕은 너희들 아들 딸들을 다 이렇게 고용해서 일하게 할 것이다. 노비로 또 군사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의 왕권은 불합리합니다. 근데 그걸 다 뭐 꿈꾸기 위해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왕궁에 견학도 가고 뭐 보물 보려고 가기도 하고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래서 그런 이제 배경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에스더하에서 이제 뭐 전승에 보면 모르드개도 이 에스더를 그렇게 이렇게 보내려고 했겠어요? 그러지 않았겠죠. 다 숨기고 그런데 뭐 주변에 아리따운 그 미모의 소문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3절 이하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그래서 궁녀를 주관하는 회계의 손에 맡겨져서 여인들을 다 정결하게 치장을 시킵니다. 말이 그렇지 1년 동안 뭐 이렇게 모략, 침략, 뭐 화장품 써가면서 이렇게 여성들을 관리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과정에 이제 드디어 바로 모르드개가 등장하고 또 한 명의 이 사람이 등장하는데 주인공 에스더가 등장하죠. 6절에 보면 이 한 구절 속에요. 한겨레 성경에는 두 번만 나오는데 사로잡혀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어근에 보면 이 네 번 이 사로잡혀가다라는 표현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어떤 출세를 하든 그들은 결국 포로로 끌려와서 이방 땅에서 이 정착한 힘없는 처지에 있는 자들입니다. 흔히 요즘 말로 말하면 사회적 소수 약자입니다. 사로잡혀가다 이 말은 에스더는 철저하게 자신이 선택하지 않는 인생 가운데 어쩌면 휩쓸려 살아온 인생이었음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온 것도 이곳 페르시아 땅에 들어오게 된 것도 아버지가 죽어서 고아가 된 것도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보면 그 아버지 이름이 아비하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리고 삼촌의 손에 길려진 것도 그래서 8절 이하에 보면 이 구절을 이해하면서 와 에스더가 열심히 미모를 가꾸고 미스 페르시아 대회를 참가하여서 왕후가 되었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에스더는 이곳에 이끌려왔습니다. 끌려왔다라는 거죠. 이것은 8절의 모든 동사 나아갈 때 이끌려가서 속하니 이 모든 동사를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에서 된 것도 아니고요. 예, 그래서 끌려왔다. 포로로 왔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에스더가 미모로 뭐 출세를 해보고자 인생의 이 거친 도전을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끌려왔다라는 거죠. 포로, 고아, 자신의 인생이 스스로 결정되지 않는 운명 속에서 이제는 그 미모가 뛰어난다는 이유로 이방인의 왕의 궁녀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의 힘과 권력에 의해서 끌려오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이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들이 우리가 선택한 것보다 그렇게 끌려 이끌려온 것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구절은 우리가 원하고 선택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지만 내 힘도 큰 무엇으로 사로잡히고 이끌리는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이 적용 포인트죠. 자, 9절에 헤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였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원문과 영어를 더 정확히 번역해 보면 The girl pleased him. 네. 에스더가 그를 기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더 정확하죠. 자, 에스더가 이 헤게를 기쁘게 했고 그녀는 그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 자,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 자기가 아닌 타이에 이끌려간 그곳, 원하지 않는 그곳이죠. 자신의 삶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있을 수 있게 충분합니다. 요셉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형제들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끌려가서 자기가 원치 않는 이 종살이, 노예 생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그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되었다. 더 어려운 곳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자기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의 조소와 명령, 그 가운데 끌려간 그곳에서 에스더는 상황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곳에 온 것은 본인 의지가 아니었지만 그곳에서는 운명은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고 때로는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상황에 끌려가는 그런 인생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장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준비시킨 모세 다음에 그 지도자 여호수아. 여호수아도 운명도 에스더와 같지 않았을까? 그가 태어났을 때 그는 노예의 자식이었죠.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온 그 조상들. 부모님은 고된 이 노예 생활에 일찍 죽었든지 또한 아마 부모로서의 삶을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잘 전달하지 못했을 그러한 분명 그의 삶은 선택하지 않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삶 한마디로 이끌려진 삶이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이끌려진 삶, 원치 않았던 그의 삶 가운데서도 원망과 불평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는 과거에 매이지 않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맨 마주고 미워할 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하죠. 그런 걸 보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킨 그 사람 아니겠어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정착하도록 여호수아를 그렇게 세워 나가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 세상의 힘과 상황에
이끌려오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무기력감을 느끼고 원망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러한 인생이 포석을 두듯이 이 바둑을 보면 이 고수들은 이렇게 이곳에 뒀다가 저 멀리 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돌이 유용하게 쓰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구속할 것이다. 우리 인생을 대사하실 때, 구속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모든 과거, 이끌려온 것,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선택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게 바로 헤세드,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에스더에서 흐르는 그러한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에스더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안하거나 무기력한 삶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환경 가운데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바로 그래서 회개의 눈에 뜨이게 되고 그래서 일곱 이 궁녀를 붙여주고 더 좋은 곳으로 이렇게 계속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은 선택할 수 없었지만 자신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삶에 시간에 충성을 다할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15절 17절에 사랑을 받는 삶, 바로 헤세드, 또 헨, 은혜와 사랑, 긍휼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충성을 하지 않아도 될 자에게 충성을 다하는 헤세드, 바로 룻이 나오미를 향한 헤세드,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헤세드, 열매를 맺고 그 헤세드는 결국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헤세드가 나타나는 이 통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끝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충성을 다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렵고 힘든 때에는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 때라도 베푸는 이 충성, 하나님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시간을 구속하실 하나님을 믿으시며 오늘 하루를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비록 가슴 아픈 상황으로 타국에 의해서 시작된 그러한 생활이지만 일단 왔으니 적극적으로 잘 적응하여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쳐보자 했던 것이 에스더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에스더의 귀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부응하는 인생입니다. 이 자세가 에스더가 쓰임받는 자리에 있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결혼한 여성들이 주로 이런 한탄을 해요. 내가 판단을 잘못했지. 내가 어쩌자고 이런 남자를 만나서 시집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담. 오죽 답답하면 그런 한탄을 하겠습니까만은 더 노력해야 합니다. 기왕에 그 남자와 결혼했으면 맞춰서 잘 살아가야 하고 만날 이런 불평이나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부응하는 인생이 아니죠. 자기 환경에 무너져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돼라고 매일 비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필요하겠죠. 이런 면에서 내비게이션의 그 안내하는 그 아주머니에게 배울 점이 많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비게이션은 누구를 원망하는 법이 없죠. 우회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 운전자가 잘못해서 좌회전해서 갑니다. 그러면 그 내비게이션에 있는 소리가 아니 왜 엉뚱한 길로 가서 고생을 시켜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구시렁거리는 법이 없습니다. 우회전하는데 잘못해서 좌회전하면 다시 가장 최선의 길을 찾아
가르쳐 줍니다.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면 좋겠죠. 예, 그리고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열심에 부응하는 인생이 되는 것,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열심에 부응하는 인생이 되자면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첫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죠. 에스더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죠. 사촌 오빠인 이 모르드개가 딸처럼 키웠다는 걸 보면 부모님이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게다가 포로로 끌려온 상황이죠. 이것만 해도 충분히 자기를 비관하며 열등감에 빠질 만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7절에 보면 에스더가 매우 아름답게 보였다. 이거 보면 에스더가 뭐예요? 구김살 없이 컸다라는 겁니다. 잘 컸다? 믿음으로 컸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불우한 환경은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불안 환경을 잘 딛고 넘어서면 그것이 나를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능력의 도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정, 우리 형편 남들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또 사회생활을 한다 보면 참으로 어려울 때 있습니다. 직장생활하거나 또 이렇게 만나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글의 법칙에 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직장생활하면서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 환경을 잘 딛고 견디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거기에서 여러분들 귀중한 사람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불안한 환경에 짓밟혀 넘어져 버리면 그것은 내 인생을 망치는 흉기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선택은 자기 자신이 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에게 골리앗이 아니었다면 시골에서 양이나 치던 목동인 다윗이 무슨 재주로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서면 그 환경이 자기 인생을 빛나게 하는 면류관이 될 것이고 어려운 환경이 무너지면 평생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인생이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해야 하겠죠. 아버지, 내 어깨에 무거운 짐 좀 내려놓게 해주세요. 너무 무거워요 하는 이런 기도 말고요. 주님, 이 무거운 짐을 거뜬히 지고도 남을 튼튼한 어깨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뛰어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상처가 없기를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윗, 요셉, 에스더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일단 다 어렵고 불우한 아픔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극복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없다라는 겁니다. 상처는 그 사람을 묶어두는 족쇄죠. 에스더가 이 불우한 환경 속에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품고 있었다면 아마도 그녀는 매력적인 여성이 될 수 없었을 것이고 당연히 민족을 구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상처는 인생의 흉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인용을 해보는데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는 보고 요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그 후배 목사님들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고는 독을 잘 제거하면 어떤 생선보다 맛있고 영양가 있는 그러한 음식이죠. 사실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교훈을 얻어낸다면 그 보고 요리는 생각만큼 여러분들 맛있고 그리고 영양가가 뛰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 중 누구라도 상처를 안 받고 살 수 있는 환경의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상처받지 않도록 그 상처가 내 안에
남아서 독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그 일이 나를 성숙하고 성장시킬 수 있다면 그 상처는요 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상처는 흉터지만 별처럼 빛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상처 없이 구긴입살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잘 견디고 이겨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밑바닥에서 조용히 흘러서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 상처를 건드려도 더 이상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와 같이 상처 환경을 극복하여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